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5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미국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과 함께 섹터별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요 등락률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요일별 경제 지표 발표 일정과 함께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동향과 이번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가 부양책 타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다우가 0.17% 하락했고 S&P 500이 0.17% 동일하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반면 0.38%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1.7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24일 오후 1시 조기 폐장했고 25일에는 휴장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4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28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4거래일이 남아있는데요. 28일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의회의 부양책 재의결과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인지 그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서명을 거부하게 되면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각국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실업지표와 또 1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큰 내용들은 없고요. 경제지표 중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의 등락률을 주간으로 살펴보면 11개 섹터 중에 3개가 상승했고요. 8개가 하락했습니다. 금융이 1.1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IT가 0.4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0.01% 상승한 반면에 에너지는 3.6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이어서 부동산이 2.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주요 ETF 수익률도 살펴보면 리테일 투자하는 소매 유통업체에 투자하는 XRT가 1.8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곡물 선물에 투자하는 DBA가 1.4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OIH는 5.55% 하락했고 더불어서 XLRE, 리츠 업체에 투자하는 ETF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XRT는 스파이더 S&P 리테일 ETF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96개의 소매유통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6년 6월 19일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억 5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전체 투자 그 종목에 대한 비중에서 섹터를 보면 의류와 액세서리 소매유통 섹터의 18.78%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96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14%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인터넷 광고 플랫폼 업체인 매그나이트입니다. 1.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소 업체인 블링크 차징이 1.71%, 비디오 게임과 전자기기 소매유통 업체인 게임스탑이 1.64%, 아웃도어 소매유통 업체인 스포츠맨 웨어하우스 홀딩스가 1.61%, 그리고 온라인 럭셔리 소매유통 업체인 더 리얼 리얼이 1.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S&P 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기업 중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이 상승세를 좀 보였고
반면에 에너지와 유틸리티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주요 종목 주간 등락률도 확인하겠습니다. 빅6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플이 2.5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52%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1.46% 하락했고 알파벳도 0.36%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도 2.58% 하락했고 테슬라도 1.9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전기차 출시 이슈로 인해서 상승폭이 컸고요.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독과점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S&P 500 편입한 첫 번째 주에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마지막 후반에 상승하면서 그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등락률 상위 5개 업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포티넷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업체죠. 9.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8.85%,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에이비오메드가 7.6%, 지역은행 업체인 코메리카가 5.93%, 그리고 생활용품 업체인 뉴엘브랜즈가 5.63% 상승하면서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기준으로 5개 종목 살펴보면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입니다. 8.38% 하락했고요. 이어서 물류운송 업체인 페덱스가 8.0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7.87% 하락했고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7.07%,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6.79%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8일 월요일에는 12월 넬러스여는 제조업 지수가 오전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29일 화요일에는 10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9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일 수요일에는 1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1월 잠정주택 판매 역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1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참고로 금요일 1월 1일에는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연 말이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월요일에 8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웨이보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에너백스, 라이프 사이언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이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5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소리)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